천안시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여가와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남산지구의 균형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남산지구 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남산지구 공원 조성 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최종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보고회는 남산지구 도시재생 누리 사업의 원도심 활성화의 일환으로 조성될 남산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등의 기반시설 마련과 지역 여건 변화에 따른 효율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안 수립을 위해 마련됐는데요. 이번 보고회를 통해 그동안 용역 진행 사항을 최종 점검하고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용역 결과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한편 일반 근린형으로 선정된 천안 남산지구 도시재생 누릴 사업은 남산공원 주변 약 15만 제곱미터를 대상으로 오는 2021년까지 추진하게 되는데요. 남산지구 공원 조성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시민들이 수준 높은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복합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